자, 이곳은 어뢰산 조천리라는 곳입니다. 어뢰산 조천리니 와, 이렇게 어뢰산 조천리 이 앞에 계곡의 물 좀 봐요. 와, 어뢰산 조천리에 한 시골 할머니가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아, 깨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깨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와, 난구 봐, 난구. 와, 이거 사람, 할머니가 해놨나? 이걸 누가 이렇게 해놨어? 아유, 완전히 뭐, 와, 참 정겨운 시골집입니다. 아, 저 차가 있는 거에 할머니가 있겠는데? 아, 난구 봐요, 난구. 저거 구루마, 저거. 와, 단지.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골이 있습니다. 머구밥. 머구밥.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커요. 이게 뭔 나무냐, 이게. 와, 나무가 이렇게. 이거 좀 봐요, 나무. 와. 아이고. 그 옛날 전형적인 어머님이, 아버님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 이 집이. 야. 뒤에 밭밭이 있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이게 다 썩어가네. 썩어가 와롱이 다 있네. 와롱. 아, 이거 벼 탈곡기입니다. 벼 탈곡기. 와, 아이고, 열로 열로 벼 탈곡기. 비가 온 걸로 물이 새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나무가 이게 가지를 쳤구나. 아, 가지를 쳤고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어뢰산 중턱에 오니까 야, 이렇게 흑백돌 그대로, 옛날 집 그대로. 할머니가 어디 가셨나? 이제 연세가 많으실걸. 아들들이 와서 해주겠지. 와, 아들들이 와서 이 판자를 이렇게 대놓은 거 봐요. 집 좀 보고. 와, 아이고, 깨. 노젓갈, 노젓갈로 요렇게, 요렇게 해놨습니다. 뭐 물이 나와. 옛날 집 그대로입니다. 옛날 집 그대로. 참 멋있습니다. 와. 할머니가 어디 가셨냐? 할머니가 어디 가셨나? 장독대에 이렇게, 이렇게 장독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산입니다, 산. 저렇게 산이. 와. 저렇게 산이 진짜 멋있다.
참 멋있습니다. 어뢰산입니다. 어뢰산. 자, 단종 임금이 왔다 갔다 해요. 어뢰산이래요. 어뢰산. 단종대왕이 왔다 갔다. 단종대왕. 도깨비는 완전 도깨비. 도깨비가 춤을 춰. 꽤는 비 열어놨는데 할머니는 안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쁜 다육인데. 향토지.